안녕하세요. 저는 하리교회 이병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선교 상황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선교 상황과 교회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앞으로 교회 선교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 세계에 약 2억 6천 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519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43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약 3,500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KWMA가 코로나 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선교사 10명 중 8명은 사역이 위축됐다고 답했고 기회가 열렸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2%, 8%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교 후원금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55.3%가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고 41.3%는 감소했다, 3.4%는 오히려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원금을 줄인 곳도 있으나 파송교회와 후원자는 코로나 시대에도 재정 후원을 동일하게 유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선교사 현황에 대해서는 168개국에 22,259명의 장기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에 28,039명과 비교하여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코로나의 영향뿐만 아니라 조사 방법의 변경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전 세계 기독교 박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인 박해가 더 심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최소 3억 4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구조적 차별,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억 7천만 명에서 1년 사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은 7천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 부문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두드러졌습니다. 국가별로 코로나로 인한 자국민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의 교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였는데 1년 후인 2021년 1월에 무려 11%가 하락한 21%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신뢰도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의식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불교와 카톨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반면 개신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등의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교인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57%는 앞으로 교인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그 감소폭은 현재보다 약 26%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예상은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교세는 심각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교인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교단은 예장 합동입니다. 2020년 교인 수는 총 238만 2,804명으로 전년 대비 약 1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장 통합은 2020년 전체 교인이 239만 2,919명으로 2019년보다 11만 4천 명 이상이 줄어들어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연간 종교단체 헌금 감소를 분석하였습니다.
2020년 연간 가구당 월 평균 비영리 단체로 기부하는 금액은 10만 413원으로 2019년 11만 4,874원 대비 1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인 처분 가능 소득이 2020년 월 평균 408만 원에서 2011년도 426만 원으로 오히려 4%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로 기부하는 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모임 등의 증가로 헌금과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의 대응은 첫 번째 위기 관리 체계 수립과 지원을 둘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KWMA가 각 교단에서는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대처하고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지난 2020년 6월 22일 총회세계선교회 GMS 선교센터에서 한국선교단체의 상황별 코로나19 위기 대응 워크숍을 열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빅데이터 구축 등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교를 위한 공동 모금 등도 제안하였습니다.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는 2021년 예산 집행을 선교사를 돕는 일에 우선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선교사들에게 지원하였고 감리교 본부에서도 긴급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성 해외 선교 위원회에서도 교단 파송 선교사 190가정에 특별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는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의 본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를 논의해 결론을 내렸는데 언제나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업적 위지와 경쟁적인 선교지 확보를 주력했던 선교사에게 한계를 직시하고 실질적으로 선교의 본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경적인 선교를 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과 교회의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논의는 결국 교회의 정체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선교의 본질과 연결되어 다시금 본질에 치중하는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선교와 가상 공간 활용입니다. 앞으로 온 오프라인, 온라인을 병행하는 다양한 선교 사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향후 선교의 영향이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의 많은 지역은 온라인 소통과 교육을 통한 선교 기회가 제한되어 있지만 선교의 새로운 창의적 접근을 요구되는데 그것은 가상적인 공간의 활용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온라인 줌으로 2021년 CCC 온라인 단기 선교 포럼을 통해 기독대학 청년들의 선교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선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코리안 나이트란 이름의 랜선 축제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캠프를 열어 한국어, 태권도, 또 한국 노래 등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 온라인 선교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에서는 과학기술 전문인 선교회와 함께 스마트 비전 스쿨을 개최하고 랜선 아울리치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지원 물품을 미리 보내서 현지 교역자를 통해서 전달하였고 온라인으로 방문한 나라는 이집트, 터키,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8개국의 13개 지역이었습니다. 사역으로는 햄스터 로봇카를 이용해서 철로 역정, 게임을 통한 성령의 열매 따먹기, 드론을 통한 영상 제작과 드론 전달, 현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바닷가재 잔치를 위한 랜선 바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고신 총회 세계 선교회 주관으로 연 선교 세미나에서는 아랍권 공동대표인 가명으로 허드슨 선교사가 그의 팀이 2020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83만 명에게 복음을 노출시켜
25만 명이 메시지 시청을 하였고 그 중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2,500여 명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천여 명이 성령을 전달받았으며 이들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후속팀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단기적으로 방문하여 제자 훈련을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보고도 하였습니다. KWM에서는 비대면 영상 미디어 실습을 통해서 21세기의 상황에 적합한 선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초 미디어와 심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ICT 정보통신 기술 능력 강화와 선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내 선교사와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올해 6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2019년 12월에 25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줄어들고 산업 현장의 피로가 증가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습득한 언어와 문화를 활용하여 국내 선교사로 계속적으로 사역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적 사명을 갖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도전을 하고 해외 교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입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들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 교인의 감소와 함께 해외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하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신자의 선교 자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거주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신분이 쉽게 노출되어 사역의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신도 선교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해야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KWMA 주관으로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12개 교단에 속한 교회와 교단 선교부 임원들로 구성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선교적 은사를 가진 성도들의 선교 참여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선교 운동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 방안 모색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는 개교단, 선교단체 중심, 선교사 개인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동반자 선교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지난 7월에는 지구촌 선교연구원, 한국선교교육재단, 중동성서신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합선교포럼이 열려 뉴노멀 시대의 한국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의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총연합과 KWMA는 선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교회와 선교가 협력해서 사역함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가 후원자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으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선교학자 겸 선교사여 목회자로 구성된 패널들이 참석하여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제안을 하였고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와 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단 선교부 실무자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선교사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신고와 세금에 관한 연구를 범교단적으로 함께하고 교단별 코로나 긴급 상황과 위기 관리 현황을 논의하는 등 활발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교 활동의 제약과 후원의 부족 현상 그리고 박해로 인한 선교사에게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도 계속적인 이미지 실추와 예배 참석자의 감소는 재정의 감소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해 선교사들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의 본질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계속적인 선교사역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온라인과 가상 공간의 활용, 국내 선교사와 디아스포라, 한인 선교 자원 개발,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 범교단적인 협력 등을 통해 한국교회와의 선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더욱 구체적인 선교 전략들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선교 상황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